네, 장현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장현주의 사건 본색, 장현주의 법과 정치 뭐 아직은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못 뵀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네. 또, 네.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더 장현주, 자 이게 지금 장현주 변호사님한테 여쭤볼 가장 핵심적인 게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희생자 명단을 더 탐사라는 유튜브 네. 채널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뭐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좀 해석을 넓게 하면 가능한 부분은 있어요.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게 어느 규정에 딱 적용된다라고 네.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문제될 수 있는 거는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있고 네. 그다음에 형법적으로는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아, 전두환이 했던 거? 그렇죠. 네. 아,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저 네. 명예훼손을 했을 때 이제 걸리는 법이 있는데 근데 그 법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야 되는 아. 거라서 이름을 공개한 것은 사실 허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자 명예훼손 이런 건 해당되지 않을 거고 네. 그럼 결국에는 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한 거 이것만 좀 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 개인정보라는 것이 네. 이제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네. 생존하신 분들의 아. 개인정보를 얘기하는 게 원래 원칙이긴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돌아가신 분들의 이제 이름이 공개가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 친족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족 들이 본인들의 어떤 정보가 알려질 수 있는 만약에 그 자녀라거나 한다면 누가 그 이름을 보고 아 누구의 자녀가 죽었네라고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유족들의 정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그러면 또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좀 법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쟁점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냐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진 않고 네. 그냥 일단 도의적 차원 그리고 좀 국민 정서적 차원에서 일단 유가족들의 동의가 없이 공개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많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변호사님. 네. 그 삼풍백화점 참사 네, 사건이나 그렇죠. 성수대교 붕괴 사건 또 각종 대형 참사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때 다 실명으로 다 보도가 되고 나이, 연령 또 이제 직업까지 그랬죠.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당연히 네. 그 보도했던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 참사고 사회적 죽음이고 개인이 잘못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아유, 그럼요. 어? 개인이 잘못해서 돌아가셔도 우리 전통에 따르면 다 영정과 입회를 모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유독 이태원에서 희생당하신 우리 젊은 넋들에 대해서는 이름도 공개 안 하고 병원도 공개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이거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죠?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 희생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안 하고 이거 자체에 자꾸 너무 매몰되는 글쎄 말이에요. 예.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 이름을 공개하자 명단을 공개하자라는 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도 유가족의 동의를 전제하에 공개하자라고 했던 게 이 공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름을 공개하고 끝이 아니라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그분들 지금 유족들의 목소리가 지금 정치권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맞습니다. 들려오지 않는다는 게 예. 저는 가장 큰 문제 같거든요. 지금 이런 큰 참사 앞에서 진상 규명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책임자에 대한 처벌 요구라든지 이런 게 정치권에서 나와야 될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유족들이 하셔야 될 말씀이거든요. 지금 얼마나 가슴 절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 아들, 딸들이 왜 저런 젊은 꽃들이 길 한복판에서 서울에서 갑자기 죽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유족들이 하고 싶으실 텐데 그리고 국회에다가도 바라는 게 있으실 거고 정치권에도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참사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이 입법에 뭐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유족들의 목소리가 완전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유가족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유족들을 공개하고 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자 이런 차원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정부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뭐 2차 가해를 우려하면서 뭐 이름이 공개되면 뭐 이게 안 되니까 정쟁에 활용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덮는 건데 유족한테 물어봤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2차 가해 물어보지도 않고 2차 가해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참 그 부분도 참 슬퍼요. 지금 2차 가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물론 2차 가해가 우려되죠. 2차 가해가 있으면 그 사람들 엄히 처벌해야 됩니다. 어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이죠. 인간이 아니죠. 그럼요. 그럼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2차 가해를 운운하면서 희생자들 그리고 유족들이 지금 뭔가 자신들이 잘못한 것처럼 숨어야 되는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냐라는 걸 정말 묻고 싶고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애초에 네. 모든 대형 참사, 국가가 방조하거나 아니면 국가 지방정보가 잘못하거나 이러한 뭐 인재죠, 인재. 그러니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재 다 공개했으면 그거 갖고 다 우리가 사회적 애도를 하고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특히 젊은 넋들이 이렇게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가보면은 꽃밖에 없어, 꽃밖에. 어? 위패도 없고 영정도 없었죠. 애초에 그게 출발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더탐사라는 거에서 이걸 보도한 것인데 지금 출발이 잘못된 건데 그 출발에 대해서는 전혀 짚지를 않고. 그렇죠. 지금 본질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그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있잖아요. 네, 이현주 나왔었어요. 이현주 의원. 이현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김은혜 수석과 그 필담 있잖아요. 웃기고 있네. 이거가 한번 크게 국민적인 네. 질타를 받았을 때 예.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희생자의 이름과 뭐 얼굴이나 그분들의 명단이 공개가 됐다면 감히 이런 말을 쓸 수 있었겠냐. 웃기고 있네라는 말 감히 할 수 있었겠냐. 맞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지금 이게 문제의 본질인 것 같아요. 이게 자꾸 희생자 158명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가니까 슬픔이 추상화가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뭔가 근데 이게 외신들을 통해서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사연들이 조금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걸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평범하고 내 옆에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젊은이였구나. 내가 아는 네. 사람 같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희생되셨구나. 이걸 아는 순간 너무나 그 슬픔이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거 진짜 진상규명해야 되고 이분들의 넋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왜 막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 꽃 같은 소녀의 말에 영정을 봤을 때 우리가 그 눈물을 안 흘릴 수 있는 감히 웃기고 있네라는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었겠느냐 이런 지적이 저는 정말 동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점 그런 본질을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사실 유가족의 명단을 공개하고 안 하고 이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 공개를 하고 그 유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연대를 가지고 그분들을 함께 치유하고 힐링해 그렇지.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왜 그분들이 숨으셔야 되고 2차 가해를 우려해야 되고 이런 건 정말 이게 건강한 사회는 아니죠. 변호사님, 2차 가해를 제대로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억 안 나세요? 누구입니까? 천공이죠, 천공. 천공. 천공이 2차 가해를 했죠. 그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젊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기회로 삼아요. 그 예. 사람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공이라는 그 믿어지지 않죠. 그 동영상을 틀고 예. 그것을 보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그 천공이라는 작자가 2차 가해를 한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인간이 아니죠. 예? 기회가 된다는 말은 믿어지지 않는 말이죠. 동영상을 누가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말이죠. 변호사님 또 얘기했어요. 네.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이게 법적으로 얘네들은 법치국가니까 네. 하여튼간에 네. 자기한테 유리한 법만 따르는 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개인 살아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개인 뭐죠? 개인정보보호법 전혀 안 된다라고 많은 예.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예. 이 사람들이 명단 입수국 경위를 주셔야 된다. 이게 범법행위다.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도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개인정보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이제 위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유족에 대한 것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약간 처벌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입수를 어떻게 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아가는 거죠. 가는 거야. 그렇죠. 이게 분명히 명단이 정부나 뭐 경찰이나 소방당국에만 있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뭐 더탐사나 민들레 같은 매체로 넘어갔느냐. 그리고 이제 혹자들은 이게 155명의 희생자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 시점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55명이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158명까지 이제 좀 늘어난 상황인데 155명으로 발표됐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더 늘어난 시점, 그 시점쯤에 유출이 됐을 거다. 그건 누구냐. 막 이런 식으로 좁혀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명단을 공개하고 이거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왜 유족들이 숨어야 되느냐. 유족들이 그리고 희생자가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건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건데 피해자이신 건데 그분들이 떳떳하게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요구할 거 요구하시고 국회에 만약에 뭐 필요하시다면 국회에 나오셔서 호통도 치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유족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렇게 안 하실 권리도 있으신 건데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뭔가 유족분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뭔가 좀 지금 숨죽이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그 부분은 마음이 참 아프죠.
진짜 나쁜 사람. 우리 사회가 같이 품어서 연대해서 함께 치유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그렇죠. 만약에 그런 부분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것이야말로 정쟁에 활용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부터 이 사회적 죽음과 사회적 참사를 나는 그 윤석열 정권에서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봐요. 거기에는 민주당이 말려 들어갔다고 봐요. 국가 애도 기간 딱 정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게 바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거든. 활용하는 건데 또 이제 명단 이 부분은 유족동의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조응천. 조응천은 뭐라 좀 읽어드려야겠어. 당 차원서 논의 없어. 명단 공개는 이재명 개인 의견이다. 강훈식. 유족 동의 없어서 문제다라고. 아 그럼 자기가 달려가서 유족 동의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국회의원이면. 그러니까 뭐,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원론적으로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조홍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재명의 개인 의견이다. 이건 좀 어불성설이죠. 왜냐면 이재명이 대표로 말한 건데 무슨 개인 의견이겠습니까? 이번에 누구지 정무실장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니까 그 성남시 때 이루어진 일인데 당에서 얘기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조홍천 의원. 그렇죠. 그래서. 대표가 한 얘기고 대표도 어쨌든 그 유족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유족의 그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 후에 이제 나아가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거지 뭐 민주당에서도 유족 동의 얻어서 그 명단만 공개하고 끝 이게 아니잖아요. 공개를 하고 그로부터 진정한 추모가 시작된다. 그로부터 진정한 진상 규명이 시작된다. 이제 이런 본질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본말이 전도되고 흐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큰 우려가 있습니다. 저 변호사님 그 천주교의 김영식 신부님은 오늘 다 호명했죠. 이 희생자 그렇죠. 이름을 다 이것 예.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일단 뭐 같은 차원이죠. 그냥 같은 차원에서 이제 개인정보로 공개하는 그, 것. 그 미사 때 예. 미사 때 다 이 희생자들의 예. 젊은 넋의 이름을 다 호명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그 이제 뭐 목적성이라든지 이제 종교행위라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무슨 신부님이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네. 이제 사제로서 이분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종교적 행위로 봐야 되겠죠. 그럼 유튜브 채널도 그 보도한 거는 언론 기능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단 그렇게는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부분을 이미 고발을 했다라고 하니까 또 수사기관에서 또 얼마나 신속하게 또 압수수색이 들어갈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또 수사를 하는 정부니까. 김건희 씨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제대로 좀 수사하고 조사하지 소환이나 하고.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공정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홍천 의원 그 문제 좀 얘기 좀 하세요. 예? 강원식 의원도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네. 들어갈까요 변호사님. 자 거리로 나선 민주당 특검 서명운동 벌이고 있다. 또 어젯밤에 보도를 보니까 오늘 아침인가요? 민주당 의원들 한 10여 명 분들이 농성 들어가겠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나 여권 측에서는 굉장히 또 비판을 해요. 그만큼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읽는 기류는 네네네. 장외투쟁이다 막 이렇게 명명을 해서 무슨 뭐 야당을 국회에서 혼자 다 할 수 있으면서 거대 야당이면서 왜 장외투쟁을 하냐 막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네. 사실 그 이면엔 전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 봐요. 사실 장외투쟁이 아니죠. 장외투쟁이라고 하면 이제 예로부터 이제 국회에서 하는 일을 다 안 하고 정말 밖으로 나가서 막 천막 당사 지어서 막 거기서 농성하고 장외를 전국도 이게 장외투쟁이죠. 야당이 언제, 민주당이 언제 국회에서 하는 일 안 했습니까? 압수수색에 들어올 때도 국감을 했던 민주당이에요. 정말 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국회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 국회 밖에서 서명을 받는 건 국민의힘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국정조사,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국민의힘에게 한 번 더 국민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자꾸 국정조사 못하겠다. 뭐 경찰의 수사를 보고 난 후에 해도 된다. 명분이 없죠. 아니 근데 경찰 수사 저 현장 경찰들만 수사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 경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목소리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사실 국정조사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국회 권한이잖아요. 뭐 경찰 수사를 보고 난 후에 해야 된다. 국정조사 그동안 해봤자 뭐 정쟁화만 되고 아무것도 안 됐다. 이런 논리는 다 맞지 않는 것이 그러면 국정조사를 도대체 언제 합니까? 말씀 잘해. 국정조사는 국회 권한이야. 그럼요. 경찰2가 아니라 검찰2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건 검찰은 검찰을 알아서 하는 거고 경찰은 경찰대로 알아서 하는 거죠. 국회는
국가 권력 기관, 행정 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왜 국정조사 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 두려운 것 같아요. 저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이 참사 규명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참사 규명의 주체를 정부로 둘 수 없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어떻게 스스로 셀프로 나를 심판하고 뭐 진상 규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상민 장관도 저렇게 꿋꿋이 뭐라고 최근에는 폼나게 사표를 던 이런 망언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에게 도대체 이제는 진상 규명에 책임을 맡길 수 없는 거고요. 네. 국회가 나서야죠. 근데 이게 이재명 살리기입니까? 국정조사하는 게? 참 그 부분도 네. 정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정진상 실장이 어제 이미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굉장히 네. 오랜 시간, 긴 시간 받았고요.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에요. 아니면 한 번 더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주에 바로 청구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영장 실질심사를 해서 검찰을 이제 구속시킨다. 이제 이런 타임테이블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진상 실장까지도 지금 구속을 시키니 마니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이재명 방탄이 되고 물타기가 됩니까? 국정조사에서 뭐 지금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국정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논리는 그겁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뭐 이쪽 얘기가 더 커지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수사가 조금 이제 언론에서도 주목을 덜 받고 관심도가 좀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만큼 국정조사에서 나올 말들, 파급력, 거기서 밝혀질 경찰이나 정부의 무능함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는 게 두렵구나라는 게 저는 읽히는 거죠. 그 지금 그 민주당의 그 뭐 이번 집회에도 참석하겠다고 하는 네. 의원들이 어제 밤에 보도가 나왔는데 보니까 네. 그 국정조사와 특검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국정조사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까, 변호사님? 국정조사나 뭐 특검이나 그리고 뭐 지금 경찰의 수사나 네. 뭐 여러 가지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은 다 장단점이 있고 아, 그럼 네. 좀 특색들이 다 달라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일단 근데 뭐 특검이라든지 경찰 수사는 수사권이 있으니까 강제 수사할 수 있고 요새 많이 들어보는 그놈의 압수수색 할 수 있잖아요. 여러 번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관련자들도 뭐 출국 금지도 시키고 막 구속도 시키고 진술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근데 국정조사 국회에서는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예.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 증인으로는 불렀을 때 나와야 됩니다. 이상 불렀는데 안 나오면은? 나와야죠.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그건 국민들께서 나오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아... 무슨 핑계로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대통령 순방 갈 때 거기에는 뭐 배웅 가는 자리에는 그렇게 잘 가시면서 국정조사 자리에 못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아니 누구 보수 평론가인가 그 YTN인가 나와서 그러더라고. 국정조사를 야당 단독으로 하게 되면 여당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여당이 있는 소속된 장관 내는 사람들이 안 나올 거다. 이거 소용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걸 노리는 거겠죠. 이제 반쪽짜리 국정조사를 해라. 그러면 이런 건데. 이제 민주당 국정조사를 그러면 이상민 장관도 안 나오고 오세훈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온단 말이야. 증인으로 나오려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려가겠죠. 그래서 반쪽짜리로 만들고 뭔가 이거는 야당의 정치 공세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지금 네. 이제 서명들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예.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됐던 뭐가 됐던 다 하라는 명령을 지금 국민의힘에 보여주겠다는 거죠. 아, 유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국정조사가 됐던 특검이 됐던 뭐 경찰의 수사가 됐던 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해라 라고 생각지 않으실까요? 진상규명 왜 우리 아이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려면 아니 국정조사가 됐던 뭐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에서 반대를 합니까? 유족들이 반대하신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유족들이 반대하실 리가 없죠. 당연히 누구든지 간에 티끌만한 잘못이라도 있다면 그 잘못이 밝혀져야 되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 반드시 져야죠. 아니 그 장인주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여기 시청하신 분들하고 수사대를 우리가 온라인 수사대를 조직해갖고 네. 그 진상규명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할 수 우리가 압수수색을 못하기 때문에 예, 압수수색 영장을 저희가 이제 써봤자 그거는 이제 의미 없는 아니 우리가 영장이 아니고 탐사를 해갖고 취재 탐사 취재를 해갖고 말이지 그렇게 되면 이제 스토킹법 위반으로 네, 예, 압수수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변호사님하고 뭐 이건 뭐 웃자고 하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자유로운 매체나 시민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그럼요. 말씀은 국회에서도 하는 거고 경찰이 해도 되는 그럼요. 거고 대통령 해 대통령 상황실에서 하든지 대통령 그럼요. 스스로가 안 되면은 하든지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부여받은 국회 권력계 하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한 거, 자유스러운 거다. 당연하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또 기관들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네. 법적인 권한 행사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국정조사를 반대해야 사실 명분이 네. 국민의힘도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국민의힘도 국정조사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 그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나.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 그랬다, 하지 말라 그랬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가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윤핵관이 그 이제 국정조사 저지 돌격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제원 의원이 최근에 한두 달 전쯤에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서 자기는 이제 뭐 윤 정권 하에서는 임명직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후퇴하는 듯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전면에 등장해 가지고 뭐 국정조사는 절대 안 하는 걸로 중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얘기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막 밝히고 그랬더니 바로 또 하태경 의원이나 뭐 권은희 의원 이런 분들이 아, 아니다 국정조사 우리 모두 다 반대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불협화음들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장제원 의원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막 반대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박홍구 원내대표가 아 윤핵관이 또 총대를 메고 국정조사를 완전히 반대하는 걸로 지금. 완전히 당론을 가져가는구나. 그걸 경계하시는 목소리를 내셨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추진되면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도 생기겠네. 이렇게 해서 풀자. 그럼요. 어. 저는 이게 그렇게 해서 풀어야 산다. 내년 총선에서 다음 총선에 우리 살 수 있다. 뭐 그런 판단을 정치적 판단을 하겠지. 그런 판단도 할 거고 그리고 인간적인 더 이상 이걸 맞아. 국정조사 안 한다는 말을 자기네들도 하면서 너무 좀 빈약하지 않나요 논리가? 궁색하고 그 논리가 그거잖아요. 경찰 수사를 본 후에 하자.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면 정쟁화 될까 우려된다. 그 얘기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게 국회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본진적으로 부정하는 거죠. 그럼 국정조사를 하면 정쟁화가 되니까 안 하자라는 거. 그럼 국정조사권은 왜 있는 거고 이런 이태원 참사 같은 크나큰 참사가 아니면 도대체 이럴 때 국정조사를 안 하면 언제 국정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만큼 중대한 일이 있나요? 이것만큼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건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지 저는 되려 먹고 싶어요. 김건희 도의치 못했어. 그렇죠. 그것도 진짜 국정조사를 했습니까? 그건 일단 특검이 먼저기는 한데 네, 네, 네. 네, 뭐 그게 일단 가능할지 할 거 많아요. 김건희 씨 관련된 거 할 거 무진장 많습니다. 하여튼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제가 그냥 네. 한 거고 예. 하여튼 근데 하여튼 뭐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들이 희생자 명단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내고 있고 거기에 유족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민변에서 유족들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좀 시작했다면서 참여하고요. 예, 예,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TF를 마련해서 네, 유족들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김영식 신부님도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 유가족들의. 근데 그거를 이제 안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지, 자꾸만.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안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희생자 명단 공개한 거에 대해서 무슨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아, 저렇게 나오신 김에 요즘에 저희는 뭐 이렇게 정치적 사건에서 크게 다루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정진상 네. 부실장, 김영 부원장, 또 이재명 당대표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구속 소환될 것 같아요. 소환되고 수사될 것 같은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간단한 정리 좀 해주세요. 하도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참 이 사건은 굉장히 지금 복잡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복잡해지지만 본질은 그냥 하나입니다. 네. 결국에 이제 공소장에 쓰여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결국에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이 두 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건 맞죠. 근데 측근을 넘어 정치 공동체다라는 좀 신조어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예전에는 없던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검찰이 정진상 실장이나 이제 김용 부원장 수사하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부분에 기재가 됐던 부분인데 결국 정치 공동체다. 마치 이제 예전에 박근혜 재판 때 경제 공동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말이 떠오르게 하는 물론 같은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만 같은 느낌이 떠오르게 하는 정치 공동체라는 말을 쓰면서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자금이 됐건 뇌물이 됐건 지금 뭐 그 돈의 성질이 작년에 받은 대선 자금도 있고 여러 돈들이 나옵니다. 예전부터 14년, 13년부터 받았던 뇌물도 있고요. 뭐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 받은 것도 있고 뭐 대장동 관련해서 받은 것도 있다. 그래서 대장동 관련해서는 천화동인 1호에 저수지로 돈을 넣어놨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뭐 복잡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용 부원장, 정진상 부실장이 아 정진자 실장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검은 돈을 받았다. 근데 이 대장동 일당에서 돈을 받은 돈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쓰였다는 거예요, 결국. 아, 위에서 쓰였다. 네, 이재명 대표의 선거, 뭐 예전 선거다, 이재명 대선 경선이든. 이재명 받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쓰였다, 거기까지. 그렇죠, 그 지금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동 일당들은 진술을 갑자기 어느 날부터 시작을 하면서 돈을 줬다. 돈을 줬다. 김용 부원장한테 정진상 실장한테 돈을 줬다.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죠. 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줬다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진술이. 그거는 그건 못 내놔. 이 중간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둘한테 준 건 정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줬다라는 취지인 걸로 보여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입증해야 될 거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돈을 받아서 그 돈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쓰였고 뭐 정치를 위해 쓰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알았고 또는 용인했고 이런 부분까지 사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거예요. 그 물증이나 이런 부분도 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고 그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입증해 나가야 되는 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거에 대한 밑단 작업으로 정치 공동체라는 말을 벌써 쓴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셋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김용은 정치 공동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래서 언론에서 채찍 예,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정진상 김용 부원장이 아 그 정진상 김용 두 분이 돈을 받았다라는 거를 만약에 입증해 낸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재명이랑 받은 건 똑같은 거다. 뭐 그런 그렇죠. 거 아니야, 결국. 그러니까 이 개인 비리가 아니라 여기를 위한 거다. 채찍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논리를 이미 좀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들이나 진술들을 낼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 이해가 갔어. 근데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돈 받은 거 1원 한 푼도 없다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줬대잖아. 그렇죠. 이제 줬다는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객관적인 물증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관련 없는 객관적인 제3자들의 진술이 나와야 될 나와야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검찰이 들고 있을지 없을지도 여부도 몰라요. 지금은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검찰의 시간입니다. 지금 검찰이 증거를 갖고 안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재판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증거를 내야 돼요.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정치 공동체라는 말이 뭔지 이해가 갔어.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직접 안 줬다 할지라도 김용과 정진상한테 줬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정치 공동체니까 이재명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야.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 논리를 결국에는 갈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 예를 들어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에서 끝나지 않고 그분들이 돈을 뭐 이재명 대표에게 썼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알았다는 걸 만약에 입증해 낸다면 그냥 그렇게 가겠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은 거다 이렇게 가겠지만 그걸 만약에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이쪽에서 받은 것 자체가 이제 아니 못해도 하여튼간에 기소하고 재판 일단은 받게 하고 그럼 뭐 성공이지 뭐.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이제 어떤 증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은 적어도 부정부패의 눈으로 낭이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가 딱 이해가 가는 거야 하여튼 내 아 예. 언론 보도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서 정진상이가 최측근이다. 뭐 성남시장부터 했다부터 해서 예, 그리고 정치 공동체다라는 게 이제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아, 검찰의 의도가 이런 거였구나. 그렇죠. 응? 그래서 그 정치 공동체라는 말이 상당히 참 의미가 있는 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얼른 올라 가는 거구나. 예, 그래서 그게 벌써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그걸 입증할 만한 자료가 얼만큼 있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그거를 재판 과정에서 낼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 저기 뭐야. 변호사님 대단히 죄송한데 네. 검사 되려면 그 IQ 배가 그런 학습도 많이 해야 돼. 그 테스트 해갖고 아, 이 검사가 되면은 어떻게 잔머리를 잘 굴릴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뭐 시험 문제 있어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잔머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둘이 하시니까 더 좋죠? 아이 뭐 예.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알겠습니다. 오늘 장 변호사님 통해서 우리가 정치와 법. 아유. 예, 참. 모든 걸 다 법으로 네,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좀 우리. 그렇죠. 일단 이번 주가 좀 분수령 될 것 같아요.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 같고 당연히 네. 할 거예요. 당연히 네. 할 거고 그게 알겠습니다.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네. 그게
큰 분수령이 될 겁니다. 네, 변호사님 뭐 자주 좀 뵙겠습니다. 네, 아 저 그리고 한 줄 준비해 왔는데. 아 한 줄, 아 한 줄, 아 죄송해요. 한 줄 준비해 왔는데 안 물어보셔가지고. 예예. 예. 네, 한 줄. 한 줄게. 장현주의 한 줄. 그 이제 제가 박홍구 원내대표가 그 윤핵관이 뭐 국정조사 저지 돌격대가 됐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장제원 의원의 선봉인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어깨 팡팡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대통령이 국회 와서 시정연설할 때 예산 관련된 시정연설할 때 연설 끝나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장제원 의원한테 이렇게 어깨를 팡팡 해주면서 귓속말하는 거 이게 또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떠오른 게 권성동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체리따봉이 또 떠오르면서 권따봉, 장팡팡 이렇게 한 번. 아, 한 주 안 뵀더니 너무 썰렁한가요? 더 발전하셨네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체리따봉을 받고 장제원 의원은 어깨팡팡을 받았더라. 어깨팡팡을 받더니 지금 목소리를 내더라. 알겠습니다. 한 주 안 뵀더니 더... 이렇게? 아니, 예. 너무 썰렁하네요. 아닙니다. 예. 지금 지상현 교수가 기다리고 계셔. 전화로 아, 네. 장윤주 변호사님은 저희들이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